안녕하세요.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. 이제 원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. 나름 중요해서요. 많이 안 다루는 내용인데 워낙 중요하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.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.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여. 안 보여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. 자, F0이 0일 때요. 그렇죠? 이게 무슨 말이야? X에 0 넣었더니 Y가 0 나와. 어딜 지나죠? 0,0을 지나는 거지, 그치? 누가? y 콜 fx가 어딜 지나요? 0,0을 지난다. 즉, 원점을 지날 때, 그쵸? 아, 그렇구나. 문과생도 당연히 알아둬야겠고요. 이과생은요, 나중에 초월함수의 극한 갔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, 증명을 할 때.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야, 그쵸? 이게 다 뭐야? 같은 말이죠, 그쵸? 그러니까, f0이 0일 때, 0,0을 지날 때, 원점을 지날 때다 같은 말이지, 그치? 그러니까 이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. 요 놈만 긁어올게. 다 같은 말이야. 이럴 때라면 다음 같아요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뭐지?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요것이 바로 뭐니까 f' 0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겠다. 그쵸? 원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. 이게 형태도요. 뭐 색깔 다르게 한번 해볼까?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다 라고 하더라도 f' 0인 거지, 그치? 또는요, 리미트 뭐 할까? 이렇게 할까? 뭐 할까요? 뭐 변수는 얼마든지 바뀌어 상관이 없고 뭐 할까요? k 아니 변수 말고 x 하자. 자, h가 0으로 갈때 이거 할까요? h가 0으로 갈때어 뭐야 이거 h는 아까 했잖아. 뭐 해줄까? 아, 이거 뭐 어쨌든 야 이렇게 할까? 좋아. x가 0으로 갈때 3x분의 f3x가 있어요. 또는 h가 0으로 갈때뭐 5h분의 f5h가 있어요. 그렇죠? 이런 것도 몽창하다. 그냥 f' 0인 거야. 언제 f0이 0일 때 그렇다 이거지. 그렇지?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. 증명은 간단합니다. 증명할 것도 없어요. 원래 그런 거야. 봐. 리미트 두 가지 다 보여줄게. h가 0으로 갈때 h 빼기 0 인간이 모를 만큼의 x의 증가량, 이0 써도 되죠? fh인데. 여기서 이걸 쓸수 있다는 거지. f0이 얼마라 그랬어? 딱 0이라고 돼 있잖아. 그쵸?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있어요. 이거 없어도 되고, 있어도 되고. 알겠냐? 그럼 봐봐. h라는 변수가 0으로 갑니다. 인간이 모를 만큼의, x의 증가량. 어떤 점에서? 0인 점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. 맞아요? 따라서 f' 0 말하는 거 맞잖아.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.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. 잘 들어라. 얘는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0. 이런 거0 더해도 상관없죠? 0 더하나 많으니까. 빼기 f0이 지금 상관이 없다고. 왜 이게 상관이 없어요? f0이 0이니까 0을 빼도 상관이 없잖아. 그쵸?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뭡니까? 보여? 이게 차라리 여기 무슨 숫자가 있으면 f0이 만약에 3이거나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그나마 잘 봐. 알겠냐? 근데 이게 0일 때잘안 보이거든.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. 알겠어요? 요거 하나 더 보여줄까? 얘도 마찬가지죠. 리미트. 얘들이 도함수 정의가 잘돼 있다면, 얘는 3x분 얼마 지금 f3x인데요. 지금 f0이 0이야. 여기다 0 빼주고요. 이거 가능해? 가능하잖아. 얘기해 선생님이 x가 0으로 갑니다. 얘가 0으로만 가면 돼. 여기로만 가면 돼. 그래요? 어떤 점에 x 0인 점에서 인간이 모를 만큼 x의 증가량 맞잖아. 그 비율 그대로 y의 증가량 맞잖아. 맞아요? 어떤 점에서? 0인 점에서 순간 변화율, 미분계수, 접선의 기울기다. 알겠죠? 됐어요. 이걸 꼭 기억해 두라고. 알겠냐? 뭐가 보장돼야 돼?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될 때에 이러한 형태들은 다 f' 0이다라는 거를요. 공부해 두시도록 합니다. 알겠죠? 자, 이제 원점을 지날 때 미분계수, 순간 변화율,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는요.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어요.